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GP1 멀티팩터예요. 베이톤에서 나왔네요. 네, 멀티팩터. 와, 얘 때문에 지금 좀, 와, 있구나. 전용 어댑터 들어있고, 이게, 야, 이거 비교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더 무겁냐면, 490g이다. 얘 300, 진짜. 얘 너무 무거워. 얘 이제 무겁다, 이거. 와, 진짜. 하지만 뭐 전용 어댑터를 꼭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 팩터들의 수명을 위해서. 자, 와, 얘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에 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루프 스테이션 걔 데리고 다니면 막강해요. 막강. 끝나. 아, 이거 되게 장난감이네.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런 뭐 쇳덩이로 된다기는 느낌보다는 그런 쇠 재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눌려서 뭐 애기들 장난 누르면 플레이 되는 뭐 이런 장난감 같아요. 와, 이게 파라미터 값이고. 와, 이거 되게 부드럽게 감기네요. 틱틱틱틱. 네. 아, 여기 뭐 이거 자동차 게임인데? 오, 진짜 장난감이다 이거. 네. 아, 이거 어느 정도의 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가성비 면으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일톤 GP1.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그 코르그에서 나오는 거. G1500. 뭐 이런 거. 제 처음, 첫 멀티 이펙터가 G1500이었어요. 아, 그래도. 좋은 거 쓰셨네. 네, 네,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10년이 너무. 아무튼, 자, 얘는요, 굉장히 많은 프리셋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팩토리 프리셋이라고 해서 지금 P가 돼 있죠? 네. 이 팩토리 프리셋이 100가지가 있고요. 0부터 100가지.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유저. 이쪽으로 하면 유저 프리셋도 1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00. 전체 앞에서 200개의 프리셋을 내장할 수 있고 프리셋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네. 유저 프리셋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밑에 세 개는 프리셋,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드럼, 이렇게 세 개는 네, 이제 드럼 머신, 뭐 드럼에 대한 네, 뭐 드럼이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오. 그리고 이 유틸리티는 드럼에 대한 박자나 템포나 뭐 이런 것들. 네, 이걸 해서. 오. 오, 좋다. 뭐 전체적인 드럼의 사운드가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고 드럼도 뭐 사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컴프,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도 있어? 있겠죠. 네. 노이즈 리덕션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EQ, 캐비넷 시뮬레이터 모드, 뭐 모듈레이션 같은 게 있고 딜레이가 있고 리버브가 있어요. 공간계도 있고. 오. 네, 그 상태에서 이게 뭐 홀 딜레이, 뭐 리딜레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리버브가 있죠. 리버브에서 몇 개 나오네요. 리버브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프링 스모, 리버브, 예. 코러스, 뭐 리버브, 클럽, 홀, 뭐 이런 게 있고. 예. 여기선 딜레이에서도 딜레이는 그냥 딜레이인가 봐요. 네, 그럼 뭐 조절하나 봐요. 있네요. 아, 딜레이 테이프 모드 딜레이. 딜레이 뭐. 아, 얘 파라미터 노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갖고 조절하는군요. 네,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뭐 모드에서는 모듈레이션? 뭐 코러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캐비넷도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퀄라이저. 네. 이퀄라이저도 있고요. EQ가 있고 뭐 그 정도. 네. 네. 노이즈 리덕션. 잠깐만요. 노이즈 리덕션을 놓고. 여기 있다.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 설명서 안 봐도 되겠다 싶을. 누르고 돌림.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지금이. 자, 여기에서 튠을 할 때는요, 얘를 이렇게 하면은 바이패스 튠이 되거든요. 소리가 나죠. 네. 근데 뮤트 튠을 그냥 소리 안 내고 싶으면요, 그냥 이상 일반에서 바이패스 튠을 누르고 있다가도 바이패스 튠이 써져 있지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뮤트 튠이 돼요.
이렇게 좀 더 길게 들면. 아, 근데 소리가 안 나는구나. 안 나죠. 네. 오, 좋네. 그리고 아무 그냥 버튼이나 누르면은 그냥 해제가 돼요. 해제. 네. 양쪽. 뭐 이거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리고 루퍼는요. 모듈 셀렉터를요. 프리셋에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2초 이상 두 개 2초 이상 두 개 얘를 다 같이 누르래. 이렇게 세 번째는 루프인 거야. 아. 첫 번째는 바이패스 튜. 뮤트 튜. 그다음 루퍼. 루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MT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수틀 여기 왼쪽을 누르면 레코드가 되죠. 루프 데이터 지금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지금 네. 데이터가 활성 중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스크린 이거를 눌러. 업. 스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루프 포인트 설정하려면 여기 또 다시 왼쪽 누르면 플레이라고 되고 다시 하면 이제 저 활성화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된다. 되죠. 네, 그렇습니다. 루퍼를 해제시키려면 또 누르면 되겠죠? 네, 얘를 두 번을 이렇게 2초 동안 누르면 딜리트가 돼요. 오호. 그래서 MT. 그럼 또 MT가 나오고. 어허. 이것도 뭐 단발성 그냥 루프고요. 얘는 최장 25초. 아, 조금밖에 안 작게 되는구나. 그냥 살짝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루프는 그냥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냥 드럼 머신에 맞춰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드럼 머신은 여기에 보면은 드럼 머신이 됐고요. 스크린 위쪽에 첫 번째에 대한 이 패턴이 이제 변경이 되겠죠. 어려워. 이렇게 어렵게 친단 말이야, 드럼을? 그리고 얘를 누르면 볼륨이에요. 그럼 볼륨이에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템포. 좋다. 템포는 40에서부터 100, 280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네, 프리셋 한번 쫙 들어보겠습니다. 00.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브. 괜찮다. 여기서 누르면 드럼이야? 드럼이 막 힘들어. 이런 사운드 되게 진짜 힘든데. 보통 이런 멀티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그런 박스 공간이 있고요. 네, 맞아요. 점점 갈수록 뭐 딜레이를 모아놓은 이런 프리셋이 있고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뭐냐면 소리 역과 차이를 확실히 둬가지고 드라이브
모듈레이션, 딜레이, 갑자기 왕 드라이브, 와우 와우 막.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게 쉽게 아 이거 이 사운드 왜냐면 드라이브끼리 있으면 헷갈리거든. 거기서 어기거든요. 아, 이거 했다가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 근데 이거는 다른 막 섞거나. 이거 되게 그 배열이 좋네요. 랜덤. 랜덤.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유도해서 이렇게 생각을 넣었다고 하면 천재예요. 천재죠. 진짜. 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 뒤에 드라이브가 안 따라와. 봐봐. 뭐 이런 느낌인데. 와, 되게 재밌네요. 어? 자, 지금 유저 셀렉터 80에다가 저희가 네. 저희가 만든 사운드를 저장해 보려고 해요. 네. 사운드에서는 이 안에 사운드보다 여기 직관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모드나 딜레이나 에디트나 아니면 디스토션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고요. 변경할 수 있어. 이 사운드를 토대로 지금 사운드는 그냥 드라이브죠. 이 상태에서 자. 드라이브로 가면 드라이브를 이렇게 트래블이에요. 트래블 값을 조절할 수 있고 더 올려주세요. 됐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이건 볼륨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프리퀀시 메탈 코러스 이걸 약간 머프? 머프? 머프 좋다. 이걸 하고 네 그럼 다 된 거죠. 뒤에 대한 거 여기에 이제 딜레이를 좀 걸어볼게요. 이걸 걸어볼게요. 길게. 좋다 좋다 좋다. 굿 굿 굿. 해봐요. 이렇게. 오 굿.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은 뭐 프렌저도 이렇게 됐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지금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 뱅크에다가 얘를 꾹 눌러주시면 680. 80에 저장이 돼요. 그럼 됐다. 지금 된 거예요. 그럼 680으로 가면 다시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딴 거 갔다가도 680에 이 소리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네네네. 이렇게 저장된 소리를 변형시키면 되겠네요. 네. 원래 저장된 값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찾아서 팩토리의 1에서 100부터가 유저 프리셋의 1에서 100하고 같은 소리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유저로 들어가서 팩토리에 있는 사운드를 모티브로 해서 내가 조금 뭐 모드 값이나 EQ 값을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여기에 꾹 눌러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의 그러네요. 사운드로. 좋다. 뭐 이거를 처음부터 맨 땅에 그냥 헤딩해서 뭐 캐비넷 고르고 그런 멀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비넷 고르고 뭐 앰프 시뮬레이터 고르고 뭐 마이크 위치 고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워낙 그 베이스 데이터베이션이 좀 많이 있는 원래 애들이고 얘는 이미 들어있는 사운드에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이펙터죠. 그럼 이건 멀티 이펙터도 되고 드럼 머신도 내장돼 있고 루퍼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손 안에 딱 들어오고 예, 엄청 가벼워. 아답터보다 가볍고요. 네, 아답터가 전용 아답터가 더 무겁고요. 네, 그런 느낌의 이펙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까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이에요. 기분 좋은 가격으로 버즈비에서 8만 9천 원. 아하. 이게 무슨 좋다 요새. 이게 무슨 아 이게 보기보다 내구력도 있고요. 네네. 아주 간단하네요. 되게 플라스틱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느낌이. 좋아요, 아주 느낌 좋습니다. 밟히는 느낌도 되게 좋고, 굉장히 지금 이거 하면서 왜냐면 저는 멀티 이펙터라고 해서 사실 밑에 파운데이션에 그냥 저희가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했어야 됐어. 아 맞아요. 그냥 원래 있는 소리에 분산해서. 그렇죠. 네, 분해해서. 조립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 왔습니다. 드럼 값부터 해가지고 프리셋 바꾸는 방법까지 그리고 루프까지 조금 해봤죠. 네 그리고 튜너까지 뭐 있을 건 다 있는 내 손 안에 무슨 작은 그런 거였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이펙터였던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유저 프리셋과 팩토리 프리셋이에요. 팩토리 프리셋이 우리가 100가지
100가지가 있죠. 여기 네. 보시면 팩토리 프리셋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조절해가지고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팩토리 프리셋에 저장이 되지 않고 바로 유저로 갑니다. 네, 유저 프리셋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 팩토리 프리셋 90에다가 지금 해놓고요. 네. 사운드 한번 보세요. 네, 해놓고요. 이 값을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해서 EQ로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네, 뭐 이렇게 변했어요. 네. 이 소리로 했어요. 네, 저장을 합니다. 누르세요. 그러면 그럼 유저 프리셋 90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저장이 돼요. 생각 잘했네요. 네. 이게 그냥 팩토리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장 사운드를 네. 그걸 변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만졌다가 이상한 사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네. 정말 사운드 메이커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변하지 않게 이건 참 생각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가지의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만든 프리셋이 있지만 기본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다. 걱정 없이 그냥 그렇죠. 막 돌리셔도 된다. 마음의 위안이 좀 되는 거죠. 네.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기타를 칠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가을에 네. 네. 가을에 진짜 낙엽처럼 예쁜 자 가을에 적합한 멀티팩터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 감성. 네. 가을 감성. 아, 이 친구는 유치원생들이 가져오는 겜보이 같은 아, 게임의 그런 네. 겜보이 같은 그런 친구예요. 네. 우리가 예전에 겜보이 지금 스마트폰 뭐 나중에 뭐 VR까지 진화를 하잖아요. 얘는 1차원적인 겜보이입니다. 겜보이. 네. 네, 겜보이 드리겠습니다. 겜보이 치고는 사운드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아, 겜보이 엄청 재밌어요. 아, 그럼요. 그거 네. 지금도 잘 팔려요. 그 구하기 힘든데 팩 껴가지고 이렇게 팩 껴가지고 팩 안 되면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불고 다시 껴. 나 이거 왜 알고 있지? 신발 넣어서 이렇게 다시 끼고 막. 야, 나 진짜 나 이건 너무 재밌었어. 네, 겜보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줄평 들었으니까 점수. 아, 얘는 나는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 왜냐면 내 생애 첫 페달이 예. 멀티 이펙터였어요. 아하, G1500.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에 관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가성비죠? 베일톤은 가성비를 안 따질래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워낙 싸서. 네. 자, 몇 대 몇? 9점. 8점. 딱 9점. 오, 좋네요. 나 완전 잘 잡았어요. 예, 완전. 그리고 얘가 뭐냐면 포켓이잖아요. 거의 크기가 예. 여기 헤드폰 껴가지고 MP3 연결해가지고 맞아. 자기 막 연습. 연습해서 그냥 포켓 네. POD처럼 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와. 배터리 내장되지 뒤에. 맞다. 배터리 4개 들어간다. 예. 맞네. 9.0이 맞네. 완전 짱이. 예. 나 되게 우겼어. 자, 상해 가시는데 동반자가 되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뭐 처음에는 이거 되게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네. 뭐지라고 했는데 쓰면 쓸수록 너무 직관적이고 매력 있고 이쁘고 좋네요. 사운드도 되게 좋네요. 네. 여러 가지 사운드. 네, 좀 재밌는 베일톤의 GP1 멀티 이펙터였습니다. 네네. 가격도 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이펙터랑 함께 할 건데요. 우리 가을 장마도 지났고 태풍도 지났죠. 네. 이제 좀 겨울이 또 얼마나 네. 또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타 치기 좋은 계절 왔습니다. 기타 치기 좋은 계절에 썬데이 기타함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우와우.